말아. 우리 포도높이 나한테 주는 거 있네. 아, 내가 깜빡 잊고 안 가져온 것 같은데. 뽑은 거 표지인데. 표지는 없는데. 오케이 오케이 알았습니다. 예. 이번 진정함과 주부의 토론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할 2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이번에 진정함과 주부의 시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과거의 시인들은 시를 통해서 계속한 대화와 한 주제에 대한 논쟁을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과연 이런 시의 논쟁이 현대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으로 저희의 발표가 시작되었는데요.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서 저희의 토론회를 진행하기 전에 시인들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같은 경우에는 661년부터 702년까지 살았던 시인이고요. 성격은 우직하고 패기가 있으며 저희가 다룰 진정의 시는 바로 등유주대가입니다. 등유주대가를 썼을 때 당시의 진정의 나이는 35세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성격과 프로필이 후에 저희의 토론회에 모두 반영이 되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두보 같은 경우엔 712년에서 770년을 살았는데요. 성격은 신중하고 사색적이며 저희가 다룰 두보의 시는 바로 고백행입니다. 그의 창작 시기는 한 54세 이후로 판명됩니다. 단순히 시대적 연도상으로는 두 시인이 겹치지 않지만 그 두 시인이 한번 성공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했다면 어떤 토론이 이루어졌을까가 저희의 주제인데요. 그를 통해서 저희는 이 대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려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상적인 얘기. 네, 그럴 때 어떤 수단을 많이 활용하시죠? 카카오톡. 네, 저희는 바로 카카오톡을 사용해서 그들의 한번 토론을 담아봤는데요. 지금부터 2조가 진행하는 중국 고전 토론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토론에 나올 시들을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진자왕의 등유주대가 같은 경우에는 관직에 오르지 못해서 자신의 한탄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담은 시였고요. 그 이후에 고백행 같은 시는 바로 두보가 관직에 그런 오르고 내리고 등용되고 좌천되는 여러 풍파를 겪은 후에 그의 인생 무상과 약간 안분지족의 마음을 담은 시였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그런 회의감과 많은 그런 노련한 연륜이 드러나는 시를 다루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중국 고전 토론의 사회자 이현지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성공한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요. 진자왕 씨의 등유주대가라는 시와 두보 씨의 고백행이라는 시를 바탕으로 현재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공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함께 썼는데 되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현대인들이 그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두 분을 한번 직접 모셔보고 오늘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너무 바쁘셔서 저희가 직접 모시지는 못했고요. 대화창인 바로 카카오톡이라는 수단을 사용해 보았는데요. 그 두 분의 프로필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진자왕 씨는 현재 상태 메시지가 롤리 울프라는 점에서 참 되게 그분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한번 카톡 스토리를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유주대가의 사진이 있었고요. 넘겨보면 언젠가 꼭 등용이 되겠어 라는 그의 다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두보 씨의 한번 프로필을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상태 메시지는 고고한 측백나무처럼 이라는 되게 사색적이고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카톡 스토리를 한번 보시면 측백나무의 사진이 인재와 관련된 이야기로 있고 넘겨보시면 자연을 벗삼아 한탄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그럼 한번 두 분을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 분 시민 여러분들이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 두 분이 쓰신 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주보 시인께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시인의 성공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쓰여봤자 얼마나 쓰이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간직이 오르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 봤을 때 두 분님 말씀이 현실에 맞는 게 한계 높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간직이 올라서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나무도 마찬가지로 제목으로 쓰였을 때 좋은 것이죠. 네? 두 분님 말씀은 지금 뜬구름 잡는 소리만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님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의 시에서, 시의 배경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현재 이제 성공이라는 주제로 점차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성공에 대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야 한다는 진장 시인의 의견에 다시 한번 두보 시인의 반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보님의 보이스톡 찬스가 왔는데요. 두보님도 꼭 30초 안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보입니다. 아, 진장님이 그렇게 출세를 원하시는데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간직 등용에 꼭 목 매달아야 될까요? 저도 좀 답답하네요. 그럴 시간이 있으시면 제 시에 나오는 측백나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 측백나무는 굳이 제목으로 쓰이지 않죠. 그래도 다른 길이 있을 겁니다. 공황에 또는 난세에 잠자리가 되어주는 측백나무. 그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진장님께서도 굳이 관직 등용에 올인하시기보다는 다른 길을 모색해 보시는 게 진정 성공한 길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참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상 정리를 한번 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청중들의 이해를 위해서 두 분이 생각하시는 성공에 대해서 방금 두 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분의 토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보와 진자 그리고 두 시인을 모시고 저희의 주제에 관련해서 한번 토론이 진행되었는데요.
성공한 삶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이는 과거를 살았던 두고 시인과 진정 시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 저희는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아 취업을 고민하고 또한 이직을 고민하고 앞서 더 나아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 성공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정말 뜻깊은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성공한 삶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오늘 저녁에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고전 토론의 사회자 이현지였습니다. 다 끝난 거죠? 네. 오늘은 두 번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언급하는 것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팀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팀은 이렇게 서주시고 질문팀. 자, 제 핵심적인 질문 에독서 그러니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먼저 해주겠습니까? 빨리 시간 세 개 정도 우선 박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자,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중어중문학과 뒤도 알아들어 보면서 중어중문학과 1학번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방금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잘 발표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진장의 성공에 대한 관점이랑 주보의 성공에 대한 관점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냥 보여주신 거에서 끝난 것 같고 혹시 그 조원님들은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냥 보여주시기만 한 것 같아서 네. 그거를 원래 오케이 예. 질문이 맞췄나요? 네. 이상입니다. 질문할 때는 끝나면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케이 앉아주시고 자 그러면 우선은 이해를 위해서 지금 진장과 두보의 나타난 시에서 성공에 대한 서로 다른 인생관을 대비시켜서 논쟁을 벌이는 식으로 지금 이제 연출을 했는데 진장이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인생관은 짧게 얘기하자면 어떤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것부터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네. 한번 네. 진장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 관직에 올라서 시킨 양명을 끊임없이 이루고자 했던 그런 택이 넘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공을 위해서 진장은 예를 들어서 패기 넘치고 그런 거를 하는데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서까지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죠? 예, 그런 면 저희가 자진 조사에 따르면 네. 그런 건 보이지 않았고 이제 오히려 너무 강직해서 좀 적용이 되지 못한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오히려 그러면은 성공을 추구하는 인간이기는 기본적으로 인간이기는 한데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거나 그것보다는 기백이 넘치는 그리고 자기 간의 세계,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세계와 부딪히는 그런 형태에 네. 조금 더 가까운 성향이네요. 자, 그러면 두 번은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한 겁니까? 아, 두 번은 그 꼭 관직 등용의 길만이 자신의 출세 성공의 길이 아니라 예. 자기 나름의 다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다면 예. 그 길을 가는 것도 자기의 만족과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그래요. 우선은 두 시인의 인생에 대해서 그런 견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또 한 번 더 깊이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두 시 안에서는 그런 식의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테고 그럼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은 아마 또 다 개인적으로 좀 다를 텐데 팀원들 안에서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답변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중화중문학과 일곱학번 권익재입니다. 네. 지금 두보하고 진장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성공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생각이 정반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의미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두보 같은 그런 성공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저는 옛날에 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 판사는 뭔가 있어 보이고 막 사람들 위에 서 있고 좀 정의를 위해 좋은 일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서 뭐 수능 점수도 좀 안 나왔고 현실적으로 법대를 가면서 이제 사법고시 졌대였지만 지금은 이제 로스쿨 같은 경우에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꼭 내가 판사를 우직하게 하기보다는 이제 뭐 중문학을 전공해서 중문학 쪽으로 다른 길을 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두보의 생각과 상당히 일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두보를 굉장히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그러면 특별하게 어떤 답변은 없는 답변일 것 같고.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충분히 됐으리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중어중문학과 1공학번 인병준입니다. 네. 네, 먼저 그 내용 잘 봤고, 일단 진지학님과 두 분님이 저보다 카톡 치는 속도가 빠르신 것 같아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네. 네, 카톡 내용들을 보면은 같은 내용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게 대부분 이제 시를, 내가 쓴 시를 읽어보라든가, 혹은 그 식구를 인용해서 어떤 측근나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그냥 식구에 지나지 않고 어떤 깊은, 좀 더 깊은 성찰이나 깊은 고찰이 들어가지 않고 표면적인 부분만 좀 다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어떤 간결하고 빠른 대화,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철학적인 사유나 이런 것을 할 때 깊은 고찰이나 성찰을 하는 데 있어서 수단이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자, 이거는 질문이라기, 어떤 공격성 질문이라기보다는 평가에 좀 가까운, 평가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그런 평가도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사색적인 깊은 인생관의 가치관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그 연출로서 그 활용한 것이, 카톡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평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있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학번 중어중문학과 3학년 이현지라고 하고요. 먼저 그런 카카오톡이랑 수단과 그 안에 솔직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질문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를 카톡에 비유를 한 이유는 첫 번째 고민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 바로 앞서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인들이 시로 대화를 할 때 그들의 솔직한 마음이 얼마나 담길까,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담길까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현대인들의 그런 대화로 각색이 되어야, 아, 그들이 하는 이런 대화가 우리의 이런 대화랑 비슷하구나 라는 부분을 저희는 좀 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말이나 이런 부분에서 표면적이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 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저희는 그 안에 최대한 그들의 성격과 사색과 그들의 평소 인생관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인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꾸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약간 표면적으로 보일 수는 있었을 것 같지만 사색을 많이 하고 넣은 것이라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우선은 아마 그 조금 더 이제 답변할 때 두 가지 답변이 있겠죠. 아, 저희도 사실은 좀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했기는 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뒤집어서 답변할 수 있죠.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사색적입니까라고 답변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답변자는 후자를 택했네요. 자, 그러면 봤을 때 조금 더 그 설득력 있게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도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후자식의 답변이라면. 예를 들면, 과거에는 편지를 써야만 자기 생각을 제대로 전달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메신저 메시지로 자기 생각을 충분히 전달한다고 다들 생각할 때, 미래는 앞으로 이런 SNS나 이런 그 카톡들이 충분히 사색, 감정,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매체로 더더욱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더 세게도 나갈 수도 있겠죠. 그건 답변자가 아예 융통성 있게 답변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은 지금 좀 평가나 아니면 어떤 의견을 묻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 또 하나. 질문팀은 아주 악의적인 질문 하나는 좀 질문을 준비를 해주세요. 오케이? 아주 악의적인 질문을 좀 질문을 해주세요. 너무 부드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팀에. 세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게. 자,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패는 창을 이기기 위해서, 창은 방패를 뚫기 위해서 서로 노력할 때 더 나은 창과 방패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더 찔러야 되고 더 막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훈련의 어떤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 늘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센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때 센 질문은 어디에서 나올 수가 있을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 질문. 지금 이러한 구성 안에 있을 때 이 구성을 뒤흔드는 가장 센 질문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네.